주말인 오늘은 절기 대서입니다. 절기와는 다르게 큰 더위는 없겠고요.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어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23도, 대구 22도로 대부분 25도를 밑돌며 출발하고 있고요. 오후부터는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에 머물며 한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일부 경상권에 발효된 폭염특보는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오후에 중부지방과 전라 서해안부터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아침 사이 제주도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에는 20에서 70mm, 경북권 남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도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의 양은 최대 70mm가 되겠지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날씨는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